자, 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우리 조건 검색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세 분석 가격 조건 중에서 상승갭 돌파, 상승갭 종목, 요거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식을 띄우면, 자, 기본적으로 요렇게 뜨죠. 그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가격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 상한가, 하한가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상승갭, 하락갭. 자, 종가 기준 상승갭이 10% 이상. 얘는 어디서 사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뭘 사용하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갭 상승하는 종목들 있죠. 아침에 얼만큼 갭 상승하는 것들.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5% 이상으로 해서 딱 해놓으면 지금은 종목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침에 대체적으로 갭상승을 했던 종목들이에요. 네오리진, 뭐 DMT, 웹스. 그러면 얘네들 쉽게 얘기해서 갭상승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갭상승해서 떨어지는 종목도 있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다 갭상승해서 올라갔네요. 그쵸? 오, 갭상승해서 다들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얘네들은 동시호가예요. 예, 동시호가. 그러니까 동시호가에 나오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갭이 5% 이상. 이거는 뭐냐?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장이 시작이 될때 전일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다음날 아침에 여기서부터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상 뜬다. 뭐, 지금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5% 이상 상승한 종목들. 옛날에는 이게 있었나?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죠? 5% 이상 발생을 한다. 뭐, 이걸로 갖다가 3%로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5%로도 볼 수가 있고. 뭐, 아니면 나는 아예 얼음 시작하는 것만 보겠다. 그러면 10% 이상 뜨는 것들만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찍어주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상승갭, 여기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거 뭐, 5%를 보던,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 만드는 조건식 있잖아요. 관리 종목, 우선주, ETF, 스펙, ETN, 제외. 한 다음에, 그냥 요것만 해가지고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의미가 없고, 그럼 요런 거를 갖다가 다른 조건으로, 아, 200개만 되네요. 그래서 요런 거를 갖다가 조건식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아침에 갭상승하는 것들 있잖아요.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종가 기준 시 상승갭이 뭐 1일 연속 발생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제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 뜬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본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아침에, 보통 8시 한 50분 이후에, 9시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유효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갭 떠서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아침에 갭 떠서 올라오는 것들. 갭 종목 잡을 때는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뭐 인버스 이런 것들을 빼면 지금 얘 검색해 보면 다시 빠져버리죠. ETF 빠지고 뭐니까 요렇게 뿐이 안 올라왔단 얘기예요. 아침에 갭 뜨는 것들. 그 중에는 올라온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겠죠.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요거 상승하는 거 상승갭, 하락갭. 하락갭은 의미가 없죠. 그죠? 우리가 밑에서 떨어지는 것들 마이너스에서 잡는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얘를 갖다가 뭐였는데 여기서 보면 하락갭시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5% 이상 수정 얘는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락갭이 나오는 종목은 의미가 없어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뭐, 마이너스 난 종목을 사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하락하는 종목은 아예 안 본다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자, 상승갭 돌파. 요것도 나쁘지 않겠다.
10% 이상 상승계 발생 후, 그러면 요거 갖다가 5% 이상 상승계 발생 후 상한선을 돌파한다. 요것도 쓸만하겠네요. 이게 딱 그림이, 이게 이제 글씨만 봐서는 이거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갭으로 뜨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갭으로 아까 3%든 뜰 겁니다. 쫙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갭 상승 후 발생한 상한선. 얘가 이제 이렇게 밀렸어요. 밀렸어. 밀렸다가 다시 여기를 상한선을 돌파를 할 때. 이때 알려주는 건데, 요것도 좋은 방법이네. 요것도 좋은 조건식이네요. 그쵸? 예, 요것도 좋은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그냥 아주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5% 갭 상승 이후, 예, 상승 갭이 발생한 다음에 상한선을 돌파한다. 이러면, 예,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캔들 연속 발생.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연속으로 3봉 연속 캔들이 발생했다, 양봉이 발생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건식으로 해가지고 종목이 연속 상승하는 종목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연속 상승하는 종목은 너무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뭐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거래량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속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으로 해서 일봉 전까지 해서 연속, 뭐, 예를 들면, 4연속 하락, 음봉을 발생한 다음에, 그죠? 오늘 양봉 뜨는 종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 그죠? 이렇게 추가하면, 지금 얘네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지난번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신저가를 만들었던 거고, 요거는 지금 음봉을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 음봉과 신저가는 약간 틀린 거 아시죠? 신저가랑 음봉은 약간 틀려요.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조건식으로 해서 연속 캔들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혹시나 이런 거 가능한가? 뭐, 예를 들면, 뭐, 6일, 아니, 7일 연속 양봉 발생. 이게 가능한가요? 있네. 진양? 아, 진양홀딩스도 이거 세력주네. 은근히 올라오면서, 야, 음봉이 없어요. 그쵸? 스타플렉스. 얘도 지금 은근히 계속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고가, 저가, 갱신 연속 일수. 얘를 갖다가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걸 그냥 한번 해요. 자, 영봉 전 고가를 갖다가 일봉 연속 상승한다. 이런 거는 실제 의미가 없어요. 예, 이런 거는 실제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거의 안 쓰는 거고요. 얘는 또 뭐죠? 일봉 전 고가와 저가를 일봉 연속 동시 상승. 이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안 써본 거고요. 패스하겠습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이거는 잘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변동성 완화 장치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조건식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보통 VIE에 접근하기 한2% 정도 근처까지 오면 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VIE에 어떤 종목이 근처까지 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물론, 얘네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VIE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얘네들이 이 가격까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방, 한방, 뭐 전부 다 나오죠. 그쵸. VI 종목 전체. 당연히 전체를 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발동, 해제, 뭐 이런 것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해제되는 종목만 본다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걸린 종목들이 나오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한 다음에 보면, 얘네는 VI가 걸렸다가 해제된 종목들만 나올 겁니다. 그죠? 예, VI가 걸렸다가 해제된 종목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몇 퍼센트, 2%를 정하던 3%를 정하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요게 2% 이상 요렇게만 해놔도 얼음 근처에 오는 종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조건식으로 이렇게 검색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얼음 근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가 등락률 비율. 영봉전 시가 대비 몇폭 아래, 고가 대비 영봉전 고가 대비 뭐가 표시? 아이고야,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영봉전 시가 대비 폭 대비 영봉전 시가 폭 비율이 0%에서 900. 어휴, 이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주간 변동폭. 주간 변동폭이 얼마나 되느냐. 뭐, 그건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구간별 주간 등락률 차. 이런 것도 의미가 없고요. 구간별 주가 등락률 월간 비율. 이런 것도 의미 없고. 당일 전고점 돌파. 이거는 되죠. 예, 정고를 갖다가 상향 돌파한다. 당일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없었는데. 자, 일일, 요거는, 이걸 해놓으면 계속 신고가 치는 종목만 올라올 겁니다. 그죠? 정고점을 상향 돌파, 일일. 1회 이상. 계속 정고점을 갖다가 상향 돌파하는데, 이거는 일봉상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여기다가 거래량을 조금 붙여놓으면, 지금은 종목이 너무 많이 뜨는 것 같은데, 요거를 갖다가 조금 해 놓으면. 아, 이거는, 정고를 돌파하는 거는, 분봉상에서 정고를 돌파하는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 계속 떨어지는 거 빼놓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아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당일 정고점 비교. 뭐, 전고점 근처에서 몇 퍼센트 뭐 이건데 이것도 의미 없고. 분봉, 금일, 첫봉 대비 주가 등락률. 금일 첫봉 대비해서 1분봉으로 보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첫봉이 시작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시간외로 올라오는 것들 있죠. 시간외로 올라오는 것들. 시간외 올라오는 것들은 아침 9시 땡 돼서, 9시 땡 돼서 여기서 한 9시 10분까지. 9시 10분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다음서부터는 당일, 뭐라고 할까, 수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단일 수급이나 당일 등락률. 예, 뭐, 당일 힘, 뭐, 그것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로 올라온 거는 한 9시 10분까지, 10분 정도까지만 적용이 되고, 여기서 시간외에서 아무리 상한가를 쳤다고 해도 이 10분 동안에 빠질 수도 있죠. 뭐, 그냥 급락시킬 수도 있고. 물론, 뭐,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하죠. 올라갈 확률이 높기는 한데,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높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9시 한 5분에서 10분 사이면 예, 그 약발은 다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중하시고 보시고 뭐 흐름 보시고 이상하면 정리 아니면 뭐 괜찮으면 예, 여러분들이 뭐 매수한다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가격 조건이 끝났네요. 그쵸? 가격 조건이 끝났으면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구분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저도 조건식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해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시세 분석 가격 조건 상승갭도 괜찮았고, 아까 얘기했던 VI 있죠? VI. VI도 괜찮고, 또뭐 하나 있었죠? 제가 괜찮다고 그런 게 뭐가 있었지? 하나가. 가격 조건에서 갭 상승이랑 VI. 아, 연속봉 뭐 이것도 있고요. 뭐, 요 정도,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식도 진짜 내용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쓰는 건몇개안 된다. 그것만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다. 그것만 명심하시고,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지금 조건 검색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가격 조건은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호가 잔량, 뭐 거래량 하는데 요것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격 조건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가격 조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이용을 하시면 뭐 급등하는 거, 급락한 거, 반등 나오는 거, 그다음에 상승하는 것들, 그다음에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나오는 것들 등등등. 3종 세트도 뭐 이런 걸 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조건식을 잘 이용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호가잔량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잔량. 자, 호가잔량은 여러분들이 HTS 상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 호가잔량. 지금 호가잔량은 총 잔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다. 그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 잔량, 매도 총 잔량, 매수 총 잔량이 얼마다. 이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굳이 쓸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매수 총 잔량이 많다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매도 총 잔량이 많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매수 총 잔량, 매도 총 잔량. 뭐, 매수 총 잔량이, 뭐, 이 정도 되는 거 있나 볼까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 총 잔량이 많은 것들이네요. 그쵸? 여기에 보면, 지금, 요거, 매수 총 잔량은 요쪽에 있는 거죠. 매도 총 잔량은 요쪽에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 총 잔량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순매수 잔량. 자, 순매수 잔량은 뭐, 예를 들면은 요거를 갖다가 한 10만 주 이상이다. 10만 주 이상이다. 추가를 해서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예, 알고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것들. 네오리즘 같은 거. 네오리즘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 총 잔량이 140만 주, 그쵸? 그 다음에 매도 총 잔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잔량이 높다. 뭐, 요 정도고요. 매수도 매도 총 잔량 비율. 뭐, 매수가 몇 주고, 매도가 뭘 얼마고, 요런 건데, 요거는 뭐 거의 쓰질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총잔량 매수 혹 무선 호가 전략률이 뭐10% 이상, 아, 이런 건다 쓰지 않아요. 매수 총잔량이 매도 총잔량의 200% 이상, 이런 거는 안 쓰죠. 자, 매수가 많으면 올라가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의문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보면 이렇게 이제 호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매수, 이렇게 요게 이제 매도 총 잔량이고, 그쵸? 매도량들이고, 요게 매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매수, 그죠? 쭉 매수하겠다고 이제 줄서 있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매수 총 잔량이
매수가 많으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반대로 갈고 있는 매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매도 있죠? 예, 매도가 많으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둘다 틀렸어요. 또 이것 가지고 또 시비 거는 놈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매수랑 매도랑 이거는 실제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매수의 잔량이 많다는 얘기는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다는 얘기지, 이게 매수세를 끌는 거랑은 틀린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급등하는 것들 보면 여기서 물량을 막 먹고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매도 물량이 또 가득 차인데, 여기에 막 실제적으로 막 한 2, 300만 주 있는데, 2, 300만 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무슨 이슈가 떠서 한번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여기를 갖다 순식간에 뚫고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매도 물량이 많다고 그래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매도 물량이 많으면 안 가면 아예 뭐 무슨 그 매도 물량이 꽉찬 종목들은 안 가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도 않아요. 급등을 하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 이슈나 매수세가 아무리 저기 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더라도, 매도 물량이 많아도 실제적으로 이슈를 잘 받아서 그 다음에 수급이 좋으면 이거는 금방 올라간다. 얼음도 금방 가요, 이런 거. 몇백만 주 있어도 실제적으로 몇십만 주씩 한꺼번에 사는 애들이 들어오면 여기도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매수매도 물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냥 요거는 흐름을 잘 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흐름을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별로 쓰는 게 아니어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자, 거래량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오늘 거래량이죠. 오늘 거래량. 아니면 분봉상의 일본봉 거래량. 오늘 거래량이에요. 오늘 거래량. 그 다음에 전일 거래량. 어제 거. 그죠? 일봉전 총 거래량. 요게 연공전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연공전은 안 되네요. 예, 일봉전만 되네요. 전일 거래량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3일 전 거래량 본다 그러면은 3봉전 거래량 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평균 거래량. 자, 여기서 5봉 평균이 얼마다? 그죠? 5봉 평균. 우리가 이제 5봉의 평균이 얼만다. 이런 거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5봉 평균 거래량이 얼마다? 얼마 이상이면 많이 거래량이 터지고, 얼마 이상은 거래량이 적게 터진다. 그것도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자, 거래량은요, 지금 뭐 예를 들면 100만 주가 터졌어요. 100만 주. 100만 주가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터진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500만 주가 터지면 많이 터지는 건가요? 이거 기준이 없어요. 거래량은 기준이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거래량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많은 거랑은 또 틀려요. 유통 물량이 많은 거랑은 또 틀립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걸좀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나 모르겠네. 거래량별로 해가지고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를 갖다가 알수 있거든요. 영문에서는. 근데 실제 이슈가 많이 터진 것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죠. 그죠? 이슈 있는 것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슈만 있다 그러면 뭐 겁나 움직임 세게 나오고, 그러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거래량은 상대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래량이 100만 주 터지면 많이 터지나요? 아, 몰라요. 500만 주 터지면 많이 터지나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보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물론 거래량이 많이 터지죠. 그러면 지금 이 ITIG 같은 경우도, 예, 차트 있죠. 자, ITIG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여기 나오죠. 항상 모든 거에 보면 거래량이 나와요. 거래량이 약 2600만 주가, 아, 260만 주인가요? 260만 주 터져서 상한가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어떤 종목들, 거래량들, 많이 터진 것들. 거래량이 겁나 많이 터진 것들. 오늘 제일 많이 터진 게뭐 이런 거. 버킷 스튜디오 같은 거.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조금은 터진 것 같죠? 근데 얘 1200만 주예요. 그죠? 1200만 주가 터진 겁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이렇게 보면 얘가 훨씬 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260만 주. 그 다음에 버킷 스튜디오는 얘는 1200만 주가 터진 거예요. 버킷 스튜디오가 실제 주식 수가 상장 주식수가 4200만 주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터질 때, 거래량 많이 터질 때는 약 8300만 주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통 물량보다 많이 나오냐? 사람들이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많고 적고는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올라가려면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 중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물론 뭐 상한가 간 종목 급등해서 상한가 뭐 아까 갔던 뭐 그런 종목은 맞지만 주가가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죠. 관심. 그렇지만 이 관심은 뭐다? 예, 상대적인 거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0만 주, 200만 주, 500만 주, 1000만 주가 많이 터진다. 그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상대적인 거고 그날 이슈에 따라서 이슈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몇십만 주, 몇백만 주가 터졌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거래량 관련한 것들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거래량 관련한 것들, 요런 같은 것들은 지금 요거, 뭐 전일 거래량이 얼마가 되면 많이 터지고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거래량 비율, 거래량 비율, 그다음에 엠봉 비율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거래량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래량에 대한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은 상대적이고, 그죠? 이슈가 있어야지 움직임 나오고, 그 다음에 수급이랑 관련이 있다. 수급이 많이 터지거나 단타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래량은 증가를 하게 된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 시세 분석 중에서 호가 잔량,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내일은 거래량 비율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우리 이제 조건 검색 계속 공부하고 있죠. 시세 분석, 거래량. 거기 중에서 이제 거래량 비율을 갖다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 검색을 처음에 배우시면, 이걸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건 검색이 지금 200개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못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처음부터 뭐 많이 만들어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차곡차곡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세 분석, 거래량에서 거래량 비율. 요거는 제가 많이 쓰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세 분석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넘어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참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거래량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자,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이 계속 이렇게 빠지면서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슈를 봤던 이슈를 안 봤던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 뭐 대충 올라오는 종목들 플래티어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근데 얘네들도 지금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차트를 보면 자, 이게 플래티어 이제 차트인데 지금 얘네들도 보면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지금 좀씩 증가를 했는데 얘가 거래량이 지금 200% 증가를 해서 좀씩 오다가 오늘 터진 거거든요. 물론 뭐 다른 종목들 뭐 덱스터 같은 종목은 여기서 이제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진다는 의미는 그리고 양봉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종목들이 기존에 이제 뭐 매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는 이 종목에 이제 다시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갖다가 잡을 수만 있다고 그러면 좋겠죠. 그죠? 이 포인트를 잡는 게 바로 좀 전에 거래량 비율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거래량만 가지고 조건식을 만들어도 진짜 우수한 아주 좋은 조건식, 실전에 쓸수 있는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전 거래량 대비 연봉전 거래량이. 자, 일봉전 거래량, 요거를 갖다가 몇 퍼센트가 좋을까? 일단은 200%는 너무 작고요. 저는 한 400%에서 500% 정도 보는데 일단 400% 한번 볼게요. 그래서 추가한 다음에 다른 거 하나도 지금 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쵸? 예. 거래량 비율만 가지고 본 겁니다. 거래량 비율만 가지고.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올라온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거래량이 터진 것들이 꽤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려면 거래량을 갖다가 좀 정해놓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10만 주 이상 터진 것만 보겠다. 자, 요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종목이 97종목이 나옵니다. 자, 97종목 중에서 지금 얘를 갖다가 이제 그 실시간 검색을 또 돌려보죠. 자, 실시간 검색을 돌려보면 거래량만 봤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늘 거래량 상한가 터진 종목이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올라온 종목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양봉이죠. 자, 여기서 음봉이 나온 종목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음봉이 나온 종목들도 보면 다 올라왔다가 오후장에 빠진 종목. GL 얘도 마찬가지, 레고컴바이오도 마찬가지, 퓨처넷도 마찬가지. 물론 떨어진 종목도 있어요. 떨어진 종목은 있는데 떨어진 종목은 안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량 비율을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아주 좋은 조건식을 하나 만들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조건식. 그러니까 거래량이 무조건 400% 이상 터진 거를 보겠다. 요렇게 해놓고 일단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 터진 걸 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을 3% 이상 올라온 종목으로 봅니다.
자, 이러면 일단 마이너스 종목은 다 제게 되고요. 3% 이상 올라온 종목만 보기 때문에 강한 종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도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자, 실시간 검색을 해보면, 다시 한번, 자, 실시간 검색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올라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고점에서 떨어진 종목은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쵸? 고점에서 떨어진 종목들은 우리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고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가에부터 밀린다는 얘기예요. 시가부터 밀린다는 얘기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되죠. 뭐죠? 시가에서 밀린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를 내 조건식에서 몇 개를 좀 지우고, 예. 아이, 여기 500% 이상 거래 이런 거는 지워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더 하나를 더 만든다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자 시세 분석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 자 영봉전 시가 대비 영봉전 종가가 1%라도 올라온 종목 추가, 자 이러면 떨어지는 종목 싹 제거됩니다. 자, 이 조건식으로 내일 아침에 뜨는 종목들 한번 지켜보세요. 물론, 이 종목들도 너무 늦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 올라온 종목은 빼지만, 실제적으로 이 조건식만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내 조건식 조정이 안될 거예요. 200개가 넘어서. 그죠? 그래서 지금 안 되지만은 요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메모를 해놨다가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실전에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거래량 대비해서 400%. 400%로 하던, 300%로 하던, 500%로 하던, 그건 여러분들이, 예, 정하시면 되고요. 대충 거래량 10만 주 이상 터진 것들. 그죠? 예, 10만 주 이상 터진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양봉을 잡겠다는 거죠. 그죠? 양봉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종가 대비해서 3% 이상 올라온 종목들.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음봉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라오는 종목, 여기서 올라오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빠지더라도 충분히 다음에 추가적으로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조건식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고, 저도 요런 조건식을 몇 개가 있어요. 예, 몇 개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거래량 N봉 비율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추가한다고 그러면, 아, 요거는 일단은, 예, 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여기서 이제 대상 변경은 해놔야죠. 대상 변경, 요거 하고, 일단 제 조건식을 갖다 몇개좀 지우고, 몇 개를 좀 추가를 좀 하죠. 자, 정리하는 것들은 일단, 매매가 중요하죠. 그죠? 삭제.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 선행 스팟 이런 거는 이제 잘안 쓰는 거니까, 예, 빼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봉해서 쓰는 것들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자, ETF, 스펙, 예, ETN, 이렇게 해서 이제 해 놓고, 자, 조건식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식을 해 놓고, 그,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거래량 N봉분. 그죠? 그러면 앞에 봉 보고 뒤에 봉을 보는데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분봉상에서도 볼수 있다. 분봉상에서. 자, 일봉전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터지냐. 한500% 이상 터진 것들. 거래량이. 분봉상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확 터진 거를 갖다가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분봉상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얘기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냐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거래량이 터진 거죠. 거래량이 지금 얘가 460% 터진 거네요. 460% 터진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이 종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누군가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덱스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노덱? 이노덱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거래량이 몇배 터졌냐? 약500% 정도 터졌네요. 그쵸? 그러면 앞에 봉 대비해가지고 요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죠. 그러면 요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요 N번 거래량 대비예요. 그래서 500%는 좀 많은 것 같고, 한, 그냥 500% 하죠. 500% 해놓고, 자,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종목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뜹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추려야 되는 거예요. 추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분봉상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분봉상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래량, 기본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1분봉 전에. 그러니까 앞에 전에 10주가 거래된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앞에 최소한 1만 주 이상은 거래가 터져야 된다. 예. 자, 거래량이 전분 거래량으로 해가지고 얘가 1만 주 이상 터진 거를 갖다가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 종목이 확 줄어들죠. 이만큼에서 전분, 일봉전 거래량이 만주 이상 터지는 것들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보면, 차트를 보면, 분봉을 딱 보면, 자, 지금 얘네들이 거래량이 터진 것들이에요. 막판에 거래량이 터진 거겠죠. 그죠? 막판에 전일 요분 거래량보다 많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는 거고요. 이 중에는 이제 우량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량주들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자,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 얘를 갖다가 1분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그냥 1% 이상만 해놓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1% 이상 올라온 종목들, 1% 분봉 상황에서 1% 올라오고 전일 거래량이 일봉전 거래량이 만주 이상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5천부, 그럼 여기서 아, 만주 너무 많은가 보다. 한 5천주만 하죠. 네, 5천주 요렇게 해놓고 검색을 해보면 지금 아센디오라는 종목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LIG넥스원이라는 종목이 올라왔네요. 이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띄워놓고 보시면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수급 들어오는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터지는 것들 있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들 위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수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엔봉전 거래량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 가지고 쓸수 있는 것들은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요것만 잘 쓰시면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일본 거래량이 얼마예요? 예, 일본 거래량이 400% 이상. 500%네요.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을 잡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아까 만들었던 거랑 좀 병행을 해서 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니까 요건 수치는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조건식 같은 경우는 거래량 비율이라는 걸 이용해서 거래량 비율에서 1분봉이나 1일이나 그죠? 1분봉짜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서 매매할 수 있는 조건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거 기본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요것도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지금 조건 검색 공부하고 있죠. 자, 시세 분석 거래량. 그 중에서 이제 신고 거래량을 갖다가 쭉볼 건데,
오늘은 아마 특별한 게 없을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쭉쭉쭉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스펙만 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스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세 분석에서 지금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 했던 게 제일 많이 쓴다고 얘기하는 게 요거죠. 거래량 N봉 비율, 그죠? 요거 쓴다고 했는데, 자, 거래량, 전일 거래량 대비, 예, 10분 거래량.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단타 칠때 상당히 좋아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후다다다다 거래량 터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한 종목을 불러줬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해드린 게 뭐죠?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를 한게 AB 프로 매도. 아, AB 프로 매든가요? 아, 그거 말고. 아침에 제일 먼저 드렸던 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 케어랩스. 아침에 제일 먼저 드렸던 게 케어랩스예요.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케어랩스 같은 경우도 아침에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거든요. 케어랩스. 예, 케어랩스가 지금 보시면 28%까지 갔다가 빠졌는데 아침에 수급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합니다. 자, 이런 것들. 전일 거래량이 약 22만 주예요. 전일 거래량이 22만 주야. 그런데 아침에 거래량이 자, 여기에 아침에 요 하나가 몇 개냐면은 거래량이 요건 16,000주. 요거 얼마예요? 요거 12,000. 아, 여기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터지네요. 거래량 76,000주.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터지는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의 뭐몇 퍼센트 이상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아침에 10분 동안에 거래량이 확 뜨는 것들이 있으면 그 종목들은 일단 뭐 폭락하는 것도 있을 거고 폭등하는 것도 있을 거지만 단시간에 수급이 확 들어올 겁니다. 그쵸?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일 거래량이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 있죠. 자, 전일 거래량이 이렇게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렇게 조금 거래량이 터졌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확 터진다는 거, 아침부터 거래량이 확 터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날 수급이 꽤 세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터지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터지는 것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내가 잡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거래량이 예를 들면 요게 한 10만 주 정도였는데, 10만 주였는데 지금 막 계속 아침장에 막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아침장에 보통 10분 이내에 전일 거래량을 돌파를 했다. 자, 전일 거래량을 돌파를 했어요. 자, 아침에 전일 거래량 10분 만에 1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못해도 최소 한2000% 이상. 좀 심하면 뭐, 한 5000%까지. 충분히 거래량이 터지겠죠.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거래량이 그만큼 터진다는 얘기는, 아침에 그만큼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오후장, 그러니까 오후장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침장이 꽤 세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잘 이용을 하시면 아침장에 단타 칠 만한 종목들 있죠. 수급이 와다다다당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요 조건식을 갖다가 조금 잘 한번 응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것만 잘 응용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요 조건식 요거를 갖다 잘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10분 동안의 거래량이,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
거래량 대비, 예, 금일 첫 10분 거래량이 예를 들면 50% 이상 터진 것들 물론 많겠죠. 자, 대체적으로 지금 어떤 건가 한번 보시겠어요? 실시간 검색을 해보면 전인 10분 동안에 50% 정도 터진 것들입니다. 자,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죠? 예, 떨어지는 것도 있죠. B2M 같은 종목 잡기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올 플랜티어도 그렇고 드래곤플라이도 그렇고 이렇게 다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고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100%를 잡은 것들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이미 10분 동안에 100%가 터진 종목들입니다. 자, 요거를 실시간 검색을 한번 돌려보면요. 자, 이 종목들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뭐 아우딘 퓨처스도 있었고 B2N 요것도 아침에 10분 내에 잡을 수 있었단 얘기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T사이언스 얘도 그렇고 예,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랬고 얘네들은 이제 위에서 빠지는 거는 빼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 움직인 것도 있고 근데 여기엔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적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보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쓸만한 조건식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거는 100%는 너무 많고요. 어제 10분 동안에 전일 거래량의 40%만 보세요. 자, 40%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좀 있어야 돼요. 어제 오늘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거래량이 한 2만 주 이상 터진 것들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2만 주? 한 5만 주? 2만 주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만 주. 그러면 지금 종목들이 확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어제 거래량이 터진 것 중에서 어제 거래량이 터진 것 중에서 이제 2만 주 이상 그 다음에 첫 거래량 요거 50%를 잡을게요. 그냥 기본이니까 그냥 50%를 할게요. 50%를 해놓고 50%를 했고 10분 동안에 50%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 범위를 갖다가 1% 이상 올라온 것만 보겠다. 상승한다는 종목만 보겠다는 거죠. 그쵸? 예, 상승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요거랑 또 하나를 더해 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종목을 안 보기 위해서는 영봉전 시가 대비 영봉전 종가가 1% 이상 추가. 그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묶어서 엔드 그쵸. 엔드로 넣으면 돼요.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 종목들이 이제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아침에 거래량이 50% 이상 터진 종목에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얘네들 거의 다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을 수도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주가 범위를 갖다가 좀 잡아주는 게 좋겠죠. 너무 빠지는 거 빼고. 그러니까 한 2,000원에서부터 저는 10만 원 밑에 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 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진짜 아침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 물론 높게 올라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제를 해야겠죠. 높게 올라오는 거 커트 치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요 조건식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이제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요거는 10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10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조건식을, 내 조건식을 저장한다. 뭐라고? 10분 동안 전일 50%의 거래량. 자, 요렇게 해 놓으면 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를 30분 만에다. 30분에 100% 이상. 예. 그러면 30분까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가를 더 해놓고요. 얘를 갖다가 올려놔야죠. 쭉쭉쭉쭉. 얘를 올려서 얘네 두 개를 묶은 다음에, 예, 묶어서 둘 중에 하나만 터지게. 요렇게 해서 요거를 5화로 묶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거.
요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이제 완벽한 조건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0분 동안에도 사용을 할수 있겠지만은 30분 내로 전일 거래량이 100% 이상 터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30분 동안에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조건식을 저장을 해서 내일도 한번, 예, 아침에 생각을 해보죠. 이 중에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골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전일 거래량 금 대비, 예, 첫 10분 거래량, 요거는 쓸만하다.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내 거래량 비율. 5봉 이내 전일 거래량 대비 300% 이상, 뭐 1일 이상 발생했다, 뭐 이런 거는 거의 쓸일 없고요. 기간별 5봉 1분 거래량이 200% 이상 1회 발생했다, 뭐 이거는 뭐 거의 쓸일 없어요. 거래량 증가 감소. 1봉 전 거래량 대비 0봉 전 거래량이 증가.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N봉 거래량으로 해가지고 요거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예. 자, 신고 거래량. 5봉 중 신고 거래량. 글쎄, 이런 거쓸일 있나? 항상 이게 기본이에요, 그쵸? 예. 지금 자, 1 주가를 갖다가 세 조건씩 한번 보고요. 얘를 한번 볼까요? 신고가 거래량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5봉 중 신고가, 이런 건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랬죠. 금일 신고가, 거래량 증가 감소, 신고 거래량, 5봉 주 신고가, 그 다음에 신저 거래량. 이거는 실제적으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최근 30봉 이내에 금일 신저 거래량, 신고 신저 거래량. 그 다음에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 비율. 전일 동시간대별 거래량 비율, 이것도 의미가 없겠죠. 왜? 전일 동시간대랑 비교를 해서 의미가 없어요. 뭐 전일 2시에 올랐는데 여기는 2시에 물량이 뭐 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통 주식수 대비 거래량 비율, 이것도 사실 의미 없고요. 자, 거래량 회전율. 회전율이라는 건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거래량 회전율 N봉. 네, 이거는 별로 상관 없고. 회전율이라는 거는 주식수 대비 얼마란 얘기죠, 그쵸? 주식수 대비 얼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종목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전체 주식수 대비 200% 이상이에요. 그래서 전체 주식수 대비 50%만 터져도 엄청나게 터지는 건데, 얘네들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겁니다, 지금. NHN벅스가 실제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NHN벅스가 실제 상장 주식수가 1,400만 주예요. 1,400만 주인데 지금 오늘 거래된 게 1,600만 주야. 그러면 얘는 100%가 거래된 거겠죠. 오늘 100% 이상 회전이 됐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게 100% 이상 회전이 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100%를 회전을 하던 뭐 50%를 회전하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유통 주식수가 적거나 또 단타 물량이 나오거나 이슈가 나오면 먹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 증감, 연봉, 횟수, 이런 거 의미 없고요. 거래대금 같은 걸 여태까지 해본 적 없고, 거래대금은 가끔 가다가 이제 우량주 빼낼 때, 예, 뭐 하긴 하는데, 거래대금 의미 없고, 평균 거래대금, 전일 거래대금, 신고 거래대금 다 필요 없고요. 1분 평균 틱수 대비 증가, 뭐 이런 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안 쓰고요. 기간 내 거래대금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여기까지 끝!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거래량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안 쓰는 것들을 빼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신고 거래량이 아니고요.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전일 대비해서 10분 거래량 요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 다 빼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건 아예 보질 마세요. 고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매매를 하고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상한 거를 자꾸 알려고 그래요. 그거는 실제 매매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 시험 범위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 부분 시험 나온다. 요 부분 집중적으로 공부해라. 그러면 요 부분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 없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꼭 필요한 것만 공부하세요. 꼭 필요한 것만. 필요 없는 것들은 하지를 마세요. 뭐, 여러분들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을 해드립니다. 이거 씁니다, 안 씁니다. 필요하다, 안 하다. 그런 거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중요한 거. 자, 전일 대비. 10분 거래량 요거를 가지고 만드는 조건식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포카냉이었고요. 일주일 동안 교육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컨텐츠는 모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방송 보실 분들은 공부하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pku.kr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pku.kr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